안녕하세요. 뷰오의 뉴스를 풀다의 김연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기밀문서 대체 무엇이 중요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견됐는데요. 이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이었던 시절의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화당 쪽에선 이런 문제가 중간 선거 전에 처음 발생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숨겼다며 비판하고 있고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 의혹으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허 특검의 조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기밀문서란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It can be about a secret covert operation. It can be information that's going to inform US foreign policy or the deployment of the American military. It generally always comes back to national security. 미국의 기밀 문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통상 3급 비밀을 가리키는 confidential은 가장 낮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데요.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서로 정의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secret, 2급 비밀입니다. 무단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문서에 적용되고요. 최고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건 1급 비밀입니다.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예외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서에 적용됩니다. 1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1급 비밀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문서로 분류되는 건 스키프라 불리는 안전구획 정보 시설이라는 곳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You don't just do that sitting at your office desk. You go into a skiff where people can't listen in. There'll be all different layers of vetting and security. 통상 기밀 문서는 2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밀이 해제됩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기밀 해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정부 기밀 문서 유출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편지 원본도 그 중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당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BI에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 있는 자택에 기밀문서를 가져가기 전에 자신이 기밀 해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문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밀 해제는 먼저 대통령 등 권한자가 정보를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이후 다른 정부 관계자들에게 그 결정 사안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다룬 방식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랐다고 주장합니다. The president and his team rightfully took action when they learned that the documents existed. They reached out to the archives. They reached out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That is the steps. We have been very clear about that.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간 기밀 문서도 지난해 1월과 8월 수십 개의 상자에 실어 나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기밀 문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강력히 비판해왔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인디애나주 자택으로 기밀 문서를 가져갔다고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I think that what this indicates is whatever the procedures are in place, either not being enforced as thoroughly as one would like, or need to be changed. It certainly suggests the idea there needs to be, I think, a renewed look at how these materials are maintained.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밀 문서를 관리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The government spends a lot of resources and a lot of time keeping secret, things secret that really don't need to be kept secret.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여기에 전직 부통령까지 기밀문서 유출 논란에 휘슬리면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사이의 정치적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